위니아딤체 마케팅 담당자 추입니다. 오늘은 위니아 보르도 냉장고, 냉장고 사용 꿀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다음 절전 요령을 참조 바랍니다. 1. 문을 자주 여닫지 마십시오.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압축기가 자주 작동하여 전기 소모가 많아집니다. 2.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어주십시오. 제품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 전기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3. 정전되었을 때 문을 여닫지 마십시오. 문을 열 때마다 외부에 더운 공기가 들어가 내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문을 여닫지 않으면 정전 후 2시간 이내에는 보관된 내용물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4.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코드를 뽑아주십시오. 5. 직사광선, 전열기 주위, 주변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해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에 적당한 온도는 영상 10도에서 43도입니다. 주위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게 되면 압축기 운전이 많아져 전기 소모가 많아집니다. 6. 식품은 되도록이면 작게 나누어서 저장하십시오. 음식이 빠르게 골고루 냉각되므로 전기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청소 방법. 제품 외부 청소. 부드러운 천이나 행주에 미지근한 물이나 중성세제를 묻혀 닦은 후 물기는 제품에 흐르지 않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청소용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변형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내부 청소. 부드러운 수건이나 헝겊에 깨끗한 물을 묻혀 닦은 후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서랍과 선반은 세척 후 물기를 말려 넣어주세요. 도어 가스켓 청소. 김치국물, 주스, 식품의 즙 등이 가스켓에 묻은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가스켓이 빨리 손상되므로 주기적으로 닦아주십시오. 냄새 제거. 전원 플러그를 뽑고 내부의 모든 음식물을 빼낸 후 냉장고 내부의 벽, 서랍, 선반, 포켓, 고무 테두리 등을 청소합니다. 물기가 있는 용기들을 닦은 후 말립니다. 냄새가 나는 식품은 랩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저장합니다. 냉장고 청소 시 모서리 부분 및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밑부분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부분에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채소 과일 보관법. 사과, 감, 귤, 배. 밀폐된 곳에서 보관하면 내용물이 검게 변색되고 물러짐이 발생합니다. 또한 에틸렌가스가 발생하여 다른 채소나 과일을 상하게 하므로 밀폐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죽순, 두부. 저온에서 장기 보관하면 수분이 얼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 고구마. 저온에서는 맛이 떨어지므로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채류,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엽채류는 물로 씻으면 물기에 의해 쉽게 물러지고 보관기간이 짧아지므로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로 싸거나 물기에 닿지 않도록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과일, 바나나, 메론, 파인애플 등. 상온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열대과일은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시 수분 함량이나 신선도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